자, 부정방정식인데요. 자, 부정방정식이 뭐냐 하면 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 지금 문제에서 아 이게 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해를,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원칙으로는. 1차 방정식은 문자의 개수가 한 개죠. 일반적으로 누가 풀었던 거. 근데 1차 방식 중에서 문자가 두 개 나온 게 있었어요. 중2 때 연립 1차 방식 배웠죠. XY 같이 나왔죠. 그때 식 몇 개 나왔어요? 두 개 줬죠.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식이 두 개 필요합니다. 문자가 세 개 있으면 식이 세 개 필요해요. 문자가 하나 있으면 식이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근데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 있어. 그러면 못 구하죠. 이거 해구하라고 하면 못 구하죠. 왜? 너무 많거든. 2, 0도 되고요. 3, 1도 되고요. 0, 2도 되고요. 마이너스 5, 7도 되고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그 개수, 문자의 개수보다 작으면요. 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식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부정방정식이라 부릅니다. 그럼 부정방정식에서는 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해가요. 말로 나와요. 말로. 어떻게 되냐면 다음 XY가 자연수일 때 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XY가 자연수라고 나와버리면 이거 답은 1,1밖에 없어요. 맞죠? 2, 0 안 되잖아요.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맞죠? 음수 자연수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Y는 자연수일 때 X 플러스 Y는 2이다. 해를 구하세요. 가면 누구나 다 1, 1 그럴 겁니다. 맞죠? 맞니? 이렇게 조건이 추가적으로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걸 보고 부정방정식으로 그래요. 알겠나요? 그래서 부정방식의 일반적인 조건은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인데요. 정수 조건은 보면 알겠지만 정수랑 정수랑 더해도 정수에서 정수를 빼도 정수 곱하기 정수를 해도 일반적으로는 다 정수죠. 맞죠? 나누기만 예외죠. 정수 나누기 정수한다고 정수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정수를 정수끼리 더해도 정수고요. 정수끼리 빼도 정수고 정수끼리 곱해도 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건 요 세 가지의 내용을 써서 문제 푸는 게 정수 조건이에요. 문제 보면 해주겠지만 쌤 설명을. 그 다음에 실수 조건도 있어요. 실수 조건은 좀 까다롭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모든 x의 값, y의 값이 실수거든.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거나 또는 뭐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데요. 자, 볼게요. 정수 조건일 때는요.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식에서는 1차식과 1차식 곱하면 정수된다의 꼴로 바꿔서 당연히 이렇게 바꾸는 게 힘든 겁니다. 알겠어요? 문제 보면서 해주겠지만 그 약수와 배수 성질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정리하면 돼요. A 곱하기 B는 4인데요.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거든. 그럼 될 수 있는 게 쌤 4, 1도 되고요. 2, 2도 되고요. 1, 4도 되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도 되고요. 이렇게가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끼워넣기 식이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1차식 곱하기 1차식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정수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정수꼴로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인데 별 내용은 없고요. 큰 내용은 없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1번입니다. 1차식 곱하기 1차식 이거 인수분해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 실수 조건은 뭐냐면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요. 어차피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해서 더해서 0돼버리면 어차피 둘 다 0돼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푸는 거 또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한 다음에 2차식으로 가정해서 풀어버리면 실수가 나올 조건은 판별식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푼다 돼 있는데 이것도 생각 외로는 많이 안 나옵니다. 일단은 쌤이 요거를 뭐 정리부터 좀 해봅시다. 이거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되겠죠? 맞지? 예,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인수분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y 있는 거 묶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 인수분해를 그냥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면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잘 봐. y를 묶어내면요. y에 x-1 나오죠. 맞나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맞지? 근데 내가 지금 x-1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x-1을 이용해서 만들어버립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봐. 여기 지금 봐봐. 지금 우리 이제 만드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원칙으로는 다시 봅니다. 얘를 y로 묶어내면 집중해라. y로 묶어내면 x-1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식에는 x-1이라는 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x-1이라는 식을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x-1을 만들었죠. 근데 얘랑 얘랑 같아져야 되거든. 맞아요? 그럼 여기 일단 곱해서 뭐가 돼야 돼요? x제곱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일단 x가 있어야 되죠. 다시 상수는요 나중에 정리할 거니 신경 쓰지 마. 문자 봐봐. 얘들 둘이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들 전체를 내가 인수분해하려면 여기 나오는 이 x-1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x-1이 없거든.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x-1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됐나요? 그러면 얘랑 얘랑 결론적으로 같아져야 되는데 일단 최고치항부터 맞추려고 보면 얘가 마이너스 x였는데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일단 x를 하나 더 곱해버렸다고요 내가. 맞아요? 이해됐나? 됐어요? 그러면 생기는 게 또 뭐예요? 뭐가 생깁니까? 플러스 x가 더 생겨버리죠? 뒤에 거 계산하면. 근데 여긴 또 플러스 x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뭐 해줘요? 마이너스 x를 해줍니다. 됐나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x 했어요. 그러면 잘 봐봐. 요거 푼다. 마이너스 x제곱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x 없으니까 다시 빼기 x 했고 나머지 남는 마이너스 3만 필요하죠. 그럼 앞에 두 마리는 인수분해가 돼요. 맞죠?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또 인수분해 안 되죠? 금방 한 거 똑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잘 보세요. y에 x-1 있고 마이너스 x에 x-1 있고요. 여기도 얘하고 똑같은 x-1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앞에 얘가 마이너스 x니까 여기 마이너스 깔았어요. 마이너스 깔아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죠 이거. 근데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4가 있으면 뭐가 돼요? 똑같은 식이 돼버려요. 자 그럼 이 마이너스 4는 넘깁니다. 넘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x-1로 묶어낼 수 있죠. 그리고 y-x-2 이런 4 이렇게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봐봐. 양의 정수라고 나왔죠. 정수는 더하기 빼기 해도 정수고 걔들끼리 곱해도 정수예요. 어차피 이거 두 덩어리가 곱해서 4가 됐다는 말은 얘들 둘 다 4의 약수란 말이거든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차근차근 합니다. 얘가 1이라면요. 다시 봅니다. 얘가 1이라면 자, 얘가 1이라면 X는 2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얘가 1이라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죠. 그래야 곱해야 4 되잖아. 근데 내가 X가 2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Y 빼기 2 빼기 1이니까 Y 빼기 3이 4가 돼야 돼. 그럼 Y값은 얼마 돼야 돼요? 7 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나 잡는 겁니다. 다시 얘가 1 말고 얘가 2가 돼도 되죠? x 빼기 1이 2가 되면 y 빼기 x 빼기 1도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됩니까? 그럼 다시 얘가 2라면 x는 얼마 돼야 돼요? 3 돼야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x에 3을 집어넣으면 얘는 y 빼기 4가 되거든요. y 빼기 4가 2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y는 6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또 뭐 있어요? 4 되죠? 이거 3 안 되거든요. 이거 3 돼버리면 이게 3분의 4 나와야 되거든. 그럼 정수라는 조건을 만족 못 합니다. 됐죠? 얘 4 되려면 x 얼마 돼야 돼요? 5 되죠? x에 5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y 빼기 6이 돼요. 근데 그때 얘는 1이 돼야 돼. y 빼기 6이 1이 되려면 y는 얼마 돼야 돼요? 7 돼야 되겠죠? 맞나요? 다른 조건 안 나옵니다. 다른 조건 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정수기 때문에. 4는 1 곱하기 4, 2 곱하기 4 곱하기 1밖에 없죠. 마이너스 안 됩니까? 마이너스 되긴 돼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긴 되는데요. 맞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가 0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에서 양의 정수라는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적은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2이면 당연한 거고 얘가 마이너스 4이면 당연히 x는 음수 아니면 0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껏 많이 나와봤자 6개인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거 날리고 나면 3개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2,7하고 3,6하고 5,7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부정 방식입니다. 다시 문자는 2개 나왔어요. 식은 딸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못 구한다. 원래 정확한 답 1개, 2개, 3개 이렇게는 못 구한다고요. 엄청 많게 나오니까. 근데 문제에서 XY가 하필 양의 정수래 이렇게 돼버리면 추가적인 조건이 글로 나와버린 거죠. 이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어요? 두 번째 실수 조건은요. 자, 똑같아요. 실수 조건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완전제곱식 만들면 돼요. 완전제곱식 만들면 됩니다.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내림차순 한 다음에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풀어도 되고요. 또는 판별식 써도 된다 했습니다. 자, 근데 쌤은 판별식 쓰는 거를 추천해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완전제곱식이나 판별식이나 똑같거든요. 어차피 판별식도 정리하면 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기 때문에 식은 번거로운데 일단 완전제곱식부터 해볼게요. 자, x에 대한 내림차순부터 합니다. x제곱. 자, 여기 x 있고 여기 x 있죠. 맞죠? 이거 묶어냅니다. 마이너스 2y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x 없는 거. 2y제곱 플러스 2. 맞나요? 는 0이죠. 맞죠? 이거 완전제곱식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 완전제곱식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 반으로 나누는 거. 얘 제곱이 얘가 나와야 되죠. 맞지? 맞나? 그렇게 풀면 되고요. 지금은 책에서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판별식으로 갑시다. 일단 판별식으로 갈게요. 완전제곱식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고 이거 제곱한 거랑 얘랑 같다 해서 풀면 식 쭉 정리하면 식 하나 덩어리가 할까요? 그냥 x고 이거 마이너스 1을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y 마이너스 1 x죠. 이거 반 y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제곱하면 여기 y 마이너스 1이 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맞죠? 원래 없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으니까 다시 빼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y 제곱 플러스 2는 0. 그럼 요 앞에 요 세 마리는 완전 제곱식 돼버려요. 어떻게 나오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 갖다 풀면요. 자, 얘 풀게요.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그 다음에 2y 제곱 플러스 2는 0 이래 되거든요. 요것만 정리합니다. 요거 정리하면 2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면 y제곱 나오고요. 여기 플러스 2y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나와요. 결론적으로 얘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랑 요렇게 나오는데 요놈이 지금 또 뭐야? 완전제곱식이 된다고요, 지금.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실수 xy라고 했거든. 실수 xy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수를 집어넣든 얘 제곱하면 0 아니면 양수거든요. xy 자리에 어떤 수를 집어넣든 얘를 제곱하면 0 아니면 양수라고요. 맞죠? 근데 하필 얘랑 0 아니면 양수인 숫자와 0 아니면 양수인 숫자를 두 개 더했는데 0이 됐대요. 이 말은 둘 다 0이란 말밖에 없죠. 결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풀면 y가 일단 요거 가지고 y가 마이너스 1인 거 나왔죠. y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플러스 2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요렇게 나올 겁니다. 또는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바로 볼게요. 판별식도 써볼게요. 판별식 쓰면 4분의 d 쓰면 되죠. 4분의 d 쓰면 여기 있는 거 2 나눠버리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맞죠? 이 플러스. 그럼 얘 갖다 풀면요. 요게 아까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풀면, 요거 풀면 마이너스 y제곱. 여기 마이너스 2y 나왔고, 여기 플러스 1 나오는데 뒤에 마이너스 2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얘는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고, 그러면 y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 마이너스 1 여기 다시 집어넣어버리면, 요 마이너스 1을 요 식에 다시 집어넣으면 그럼 다시 내려오겠죠.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다가 돼버리고 이거 인수분해해버리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다.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애들이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시험 문제 정리해 줄 때는요, 실수 조건 나왔다 그러면 내림차손 판별식 써라, 그냥 이게 끝이에요. 알겠니?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되겠죠?